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 인천 비대위원.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직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대변인, 됩니까? 대변인. 네. 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 대변인. 네. 어떻게 그 윤 후보한테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 주진우 라이브에서 왜 대권 주자들 김병민 안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던가요? 네, 연락이 와서 네. 같이 밥을 한번 좀 먹자 그래서. 자, 밥을 먹었더니. 네,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꽤 있었습니다. 매력 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나서 충분히 같이 새로운 우리가 꿈꾸는 뭔가 과거로부터 실망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시작은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무슨 또 갑자기 자, 주진우 왜 또 저를 자 그래서 이 사람 매력 있다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 들어가서 고민을 합니다. 김병민이. 그리고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왜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늘 많은 것들을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하면서 위원장님 모시고 한 1년여를 같이 지냈고 예. 또 4.7 보궐선거 멋지게 끝내고 나서 나가셨지만 비대위에 남아있었거든요. 네. 또 같이 그때도 전화드리면서 돌아가는 현안 말씀드리고 아마도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휴가 네. 중에 있으면서도 내년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늘 구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캠프에 합류를 아니 그래서 캠프에 합류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침대 축구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준석 대표하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할 때 네. 누구랑 상의를 합니까? 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결단의 고민의 순간이 필요할 때 가족이랑 네.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아버지라고 생각 저 스스로는 네. 생각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네.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종 논란이 첨예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얘기하겠다.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결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감수. 징계할 수 있다고 이준석 네. 대표는 뒤끝 장렬.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뭔 소리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하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라고 이준석 대표는 늘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야권 전체가 분열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길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국민의당에 몸을 담아서 과거 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뒀던 김경진 의원 같은 인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폭넓게 진영을 갖추고 나중에 손을 잡게 되면 정권교체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혼자 생각해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의.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있자마자 전화했더니 또 전화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 네. 전화를 안 받아요. 콜백을 했어요. 아, 그랬어?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저는 윤재가 왜 글로 갔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다렸다가 네. 후보가 결정되면 가야지. 최종 후보가. 제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움직였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물론 본인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갔으니 축하드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변인과 다르게 여기서 보여줬던 뭐랄까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에서 네. 매일 후보하고 회의하죠? 후보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부산 일정들을 가지 않습니까? 예. 새벽부터 움직이게 되면 네. 후보 수행을 붙게 되고 수행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캠프 내에서는 새벽 뭐 한 6시가 좀 넘으면은 아침 회의를 하게 되고 네. 또 하루 종일 뭐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죠. 네. 정치인 윤석열이 정치를 재미있어 합니까? 요즘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어제 부산 가서 네. 어제 표정 좋지 않았어요? 소주병 앞에서는 표정 좋더라고. 맥주잔 앞에서는 그분 표정 좋습니다. 그건 확실해. 그런데 먹방에는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제도 딱 돼지국밥이랑 있는데 네. 그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위화감이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먹방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또 서민들이 편하게 즐겨 먹는 장소에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아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즐겁게 서민들과 공감할 그러니까 수 있는 기분이 됐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갔으니까 네. 앞으로는 120시간 뭐 밀란 이런 얘기 네. 안 하는 거죠? 발언에 대해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만큼 같이 교감하면서 특히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동안의 메시지에서 조금 부족했던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경우 이 코로나 위기를 1년 반 정도 넘게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다 힘있게 메시지를 내자고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김병민의 네. 마음을 예, 사로잡은 윤석열의 말이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먹방이었어요? 먹방이었어요. 만나자마자 뭐 먹지? 메뉴판을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첫 만남인데. 아 그래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사실 후보가 모든 것들을 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옆에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간들이 서질 않습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참여를 이제 선언한 지 6.29에 선언한 거니까 채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하얀 스케치북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럼 정치를 누가 같이 할 사람들이 정치적 동지 운명 공동체가 손을 잡고 좋은 전문가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병민 위원이 예. 그 캠프로 가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계속 과격하고 강경한 발언만 그렇죠. 쏟아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됐어요. 김병민 위원 빼고. 다른 분들은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김병민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이거 안 맞는데 잘 이미지가 이런 생각을 지금 주 기자 얘기했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에도 이렇게 뭐 방송에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공격한 그러니까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충분해요. 그걸로 점수를 따려고 하면 안 되고 정책을 내놔야 돼 이제는. 그런 부분이 그럼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의 드리블이 있는 순간 지금 예. 한국과 예. 온드라 전 대한민국이 네. 페널티킥을 맞아서 오. 황의조 선수가 지금 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우리의 스트라이커인데 아직까지 골이 없는데요. 아, 이번 첫 골을 PK로 기록하고 몸 상태를 올려서 8강, 4강까지 네. 아, 이렇게 골 행진을 벌여줬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매우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와일드카드로 지금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와일드카드로 합류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로는 지금 황의조 선수 킥 드디어 1대0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대0으로 황의조 골입니다. 아, 네. 네. 자, 네. 원래 전반 10분, 후반 10분, 마지막 10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10분 안에 골을 넣으면서 지금 네. 11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온드라스 편안하게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리우 8강전에서 온드라스와 한국이 붙었는데요. 네.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온드라스의 침대 축구에 완전 당했어요. 온드라스 선수들이 김병민처럼 마주 드리블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구석에서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 예. 자 김병민 의원으로 다시 결국 가겠습니다. 골은 와일드카드가 넣는군요. 네. 제가 와일드카드의 심정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네.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병민의 합류 그리고 다른 국민의 힘 주변 분들의 합류 국민 캠프의 합류가 지금 지지율과 그리고 이 판도를 어떻게 흔들까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판도를 흔들려면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6.29 때 그때 정치한다고 발언하고 지금까지 다니는 거 보면 계속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만 멈추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임병민 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참신한 아이들이 나와야만 그래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뭐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딴 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민 빼고 딴 분들은 이미 정치를 하셨던 물론 김병민 의원도 정치를 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신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병민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완전히 정당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꿨던 정신이 이제 정강정책부터 모든 것들을 바꿨고 그때 정강정책을 제가 도맡아서 바꾸기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국민에 가까운 눈높이에서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바꿨던 많은 정강정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 내부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특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만약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힘있게 변화시키는데 이런 정책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시간 좀 있어요? 네, 예. 네네. 여론조사 얘기를 아까 했는데 네. 여론조사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한테도 뒤처지는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대역전의 여론조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월요일자로는 후원금 모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 후원금을 누가 얼마나 빠른 시간 많이 모금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척도로 보는데 월요일에 하루 만에 완판. 25억이 넘는 후원 모금이 다 끝나버리고 거기에 소액 후원금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윤석열의 정치인 윤석열의 한 달 비전 정책보다는 의혹과 스캔들 주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요? 이제 팀을 좀 잘 꾸렸어요. 기존에 있었던 법률 법조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법률 대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법률 대응들을 하면서 동시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전과 정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일정을 통해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난번 월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장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인데. 잠시만요. 이거 윤석열 후보 말이 아니라 김병민의 말이잖아요. 이 말이 윤석열 했던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했던 얘기. 네. 윤석열 후보의 백브리핑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했던 윤석열이 입으로 나오는 그래. 거예요. 이제 마음 메시지가. 아, 그래요? 오, 나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됐던 건 자, 저는 지금부터 배우만 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하얀 스케치북 도화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마음에서 좋은 정책들과 이런 방향들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스님 이렇게 절에 가서는 그렇게 조시고 뭐 그러네. 아니 백지로 보여준다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 백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자꾸 취하는 모습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해서 어쨌든 적폐청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처벌이 내려졌고 그래서 지금 수감 중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뭔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다는 말을 자꾸 던지면 물론 TK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본인의 수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령의 대통령이 장기간 구금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장기간 구금돼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까지고 뭐 사면 등에 대한 건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또 골랐어요? 자, 첫 골을 네. 첫 골을 넣은 이후에 네. 한국이 계속 온드라스를 몰아칩니다. 골대를 때리고 계속 몰아치다가 다시 페널티킥을 또요? 반칙이 아니면 한국을 막을 수가 없어서 두 지금 번째 페널티킥 두 번째 페널티킥을 네. 이번에는 원두재는 네. 아주 발을 공을 아주 정확하게 차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두 번째 키커로 나서서 네. 두 번째 득점을 내 노리고 있습니다. 원두재 골입니다. 자연스럽게 2대0입니다. 18분 안에 전반 18분에 2대0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발간으로 이게 교체도 앞서가는 후보가 있는데 빽빽하고 반칙하게 돼도 결국은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골을 넣는다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페널티킥 바로 얻게 됩니다. 네. 아니 한국이 골 페널티킥을 넣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게 왜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백태클 걸거나 하면 페널티킥 얻는 거니까 네. 앞서 지지율이 앞서가는 후보 끌어내리려고 너무 열심히 정치적으로 공방을 펼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0372님께서 윤석열 홍보 방송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거의 그렇게 캠프에 됐어,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볼 게 많아서 그런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을 예. 지금 계속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있는데 지금 그 드리블을 제어하지 못하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또 대변인 처음 했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제가 공격을 하면 네. 첫날이니까 그냥 대변인 입장에서 네. 입장 정리하시고 네. 다음 또 계속 나오나요 대변인도? 계속 나오면 네. 중립적으로 하세요. 이제 윤석열 네. 대변인 됐다고 윤석열 아니요 판판 들어도 됩니다. 들어줘도 되는데 좀 저희들도 냉혹하게 그렇지 네. 적당해야지. 다른 후보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 우리 최진문 교수님은 캠프에서 이렇게 오라는 요청을 받진 않습니까? 아마 많죠. 그러나 저는 선을 긋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캠프에 안 들어간다. 선을 그었고요. 방송 때문에. 연예 방송 때문에 아니, 왜 이러세요? 네, 네. 주진우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학자로서 그럼요. 네, 언론 지켜야죠. 비평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그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오늘 TV 토론도 있었는데 네. 민주당 이제 원팀으로 이렇게 그 힘을 모아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약서도 막 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안 할 거냐 물어보면 그래도 뭐 검증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은 TV 토론을 못 봤습니다. 축구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박용진 후보가 사실 지난번 예비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나름대로 정책 등에 대한 기본소득이라든지 굉장히 거친 공세를 펼쳤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후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볼 수 있는 후보들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에 조금 한 톤다운 하더라도 이 검증 공방들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민주당이 뭐 경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지만 국민의힘도 경선 들어가면 이제 비슷해요. 제가 볼 때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그런 지금까지 나왔던 거 분명히 누군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공격할 겁니다.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양측 다한테 꼭 이기시고 너그트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거는 본질이 흐려져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본선에 가서 이게 문제가 돼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검증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검증이 너무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필요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 검증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정책적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어지면 국민들은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흥행을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본질을 호도해서 원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이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792님께서 민주당 원팁 협약식 보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릴 적 싸우면 강제로 둘이서 껴안고 10분 있어라 이렇게 화해시키던 어머니 생각나요.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지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최재형 후보가 만나자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어요. 만나자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아이고 때가 되면 이거 뭐죠? 아 때가 되면 네. 최재형 원장님을 비롯해서
야권의 여러 주요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만남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력한 정치인들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자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들의 일정을 제쳐두고 만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챙기는데요 이쪽에서? 챙기죠. 대변인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본인한테 도움 안 돼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만나면 최재형 원장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앞서간 후보잖아요. 한참 네. 앞서간 후보이기 네. 때문에 뒤에 쫓아간 후보 입장에서 빨리 만나서 뭔가 본인도 같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늦추면서 필요한 시기에 만나겠죠. 물론 만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만나는 것은 윤 전 총장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만나는 것이 최재형 전 원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이미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님께서 후보자들 제발 주진우 라이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토론하고 우리처럼 네. 얘기하면 들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데려갔다니까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하도 데려갔다. 김병민을. 2081님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수 기용입니다. 윤 캠프에서 김병민 위원 잘 본 것 같습니다. 대변인만 하지 말고 직원도 서슴지 않기를 그래야지. 바랍니다. 아유, 직원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요? 네네, 어떤 그럼요. 직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직원들을 하고 있죠. 네네. 제가 다 있는 것들을 겁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살 좀 빼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뭐 의상에 대한 부분들부터 네.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 그리고 사실 메시지에 대한 직원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메시지에는 직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많은 메시지들 반드시 필요하다 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이든님께서 김병민 씨 불과 2주 전만 해도 최재형 밀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까? 아,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근데 언제 갑자기 가길래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 후보들을 네. 공정한 입장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했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야 원래 윤석열 편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난 게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 후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야권 전체 진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그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예전에 만나기 전에도 계속 지지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병민 위원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결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딴 분 지지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2180님께서 이건 꼭 직원해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자진 사퇴 직원하세요. 이게 정의고 공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슈 디키타카 아, 1분 여기, 1분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저희가 다시 여기서 끝나나요? 자, 이슈 디키타카는 김병민 의원의 급 대변인행으로 코너 행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슈 디키타카 김병민 최진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